흐름 자체를 뺏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3루간 깊습니다. 어승택의 멋진 초비. 오늘의 호수 위에 선정돼도 전혀 어색한 장면이 아닙니다. 자, 선두 타자를 지금 출루를 하게 된다면 린드블럼 선수도 투구 개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어승택 선수가 어려운 타구 지금 정말로 좋은 수비 하나로 잘 막아줬네요. 이런 수비는 투수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?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번 타순에서 호수비가 나왔잖아요. 린드블럼 선수가 벤치에서 지금 공격을 7점을 내면서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렇죠. 템포가